네, 우리 국민들이 별도로 암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암수술 및 치료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도 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정부가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수술형 로봇, 일명 다빈치를 이용한 암수술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로봇 수술은요, 의사가 조종관에 앉아서 환자의 수술 부위를 3차원 영상을 보면서 조작하면 로봇이 대신 그 암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약 2005년부터 시술되기 시작한 로봇 암 수술은 이 전립선 암 수술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갑상선암, 또 직장암 등으로 그 효과가 높아지고 매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수술비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또한 비보험 분야임에 따라서 환자들의 부담도 상당히 컸었죠. 그러니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환자 부담이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료계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질병 분야들 그 하나하나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들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